오늘 아이가 여기 삼매봉 서귀포 시내에 있는 삼매봉이라고 내비 쳐서 왔는데 예. 야, 차로 올라오려고 하니까 올라올 수 있는데 차 세울 데가 없더라고요. 겨우겨우 세웠네. 예, 거기다 보면 차로 오는 거 아니라 걸어서 오시더라고, 사람들. 한번 삼매봉 정상에 한번 가볼까 해서 왔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근데 공원. 뭐 운동기구도 있고, 이렇게. 공원 같네, 공원. 그리고 여기 팔각정 같이. 이렇게 인식이 있네, 팔각정 같이. 예. 삼매봉 한라산 도살봉입니다. 멋지다, 한라산. 대박 멋지네. 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마트 가서 불닭갈비 볶음밥 사왔습니다.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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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봅시다 여러분. 맵지 않네? 불닭 뭐였는데? 내일 꼬지 수요일 날 내일 꼬지 갔다 와 목요일날은 또 병원 가야 되고. 또 14일날은 또 주간 보고 쉬고. 병원 가는 거라. 4일 동안만 안 감춘 게 4일. 금요일날은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또 비 온다고 하시네 뉴스에서. 그럼 아까 저 뉴스 보니까 강원도에 또 불났대요. 강원도에 불났대. 그놈의 부름에 자꾸 남신이 보고 많이 나냐. 학교에 학생들 다 대피하고 블라블라. 초등학생들인가? 다 막 대피하고 불라서. 불에다도 좀 적게 나잖아요. 날씨가 예 건조해 또 잘 나거든. 근데 김치가 어제 준 거 김치가 맵다. 고춧가루가 김치를 어느 정도 했길래
우리 집까지 나눠줌시니. 저 그딴 거 콩 끄는 거 진짜 하영 해놨어. 아들이랑 저 딸이랑 본인밖에 안 살 건데 김치를 그렇게 많이 먹을 거라. 아버지도 없고. 둘이 살 건데 김치 많이 헹궈야 할 거라. 조금만 해주세요. 금요일날 비 온다니는 목요일날 빨리 갔다 와 그래야지 병원에.